아, 알았어요. 아, 알겠어요. 틱톡 연주해 주세요. 네, 한 번만 더 연주 부탁할게요. 한 번만요. 두 번은 안 돼요. 두 네. 번은 돼요. 네. 두 번은 안 돼요. 아, 두 번은 안 돼요? 안 돼. 알겠어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아, 한 번만 해 주세요. 어, 비싸네. 유민아. 유민아. 힘유민. 유민아 이거 뭐예요? 힘유민. 유민아.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유민이는 병원에서 자폐 진단 후 카스 검사 기준으로 37점 정도의 중증 자폐로 추정되었습니다. 2년 반간의 치료 후 22년 검사상 자폐 장애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받으며 치료를 종료하였는데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평가첩도 44점으로 정상. 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 6점으로 정상. 자폐 행동 겉목표 24점으로 정상 범주. 카스 검사 28.5점으로 비자폐 범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잘 지냈어? 응? 네. 유민이 어디 요새 유치원 다녀? 무슨 유치원? 유치원 길죠. 다원인 명 유치원. 그래? 그 유치원 재밌어? 네,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 엄청 재밌는 거예요. 맨날 같이 놀고 싸우고 같이 놀이해요. 그치? 그 다음에 얘 인지 상태가요. 좋아요. 그치? 그치? 글씨. 네, 한글은 요즘에 한글 깨쳤고 한글보다 먼저 한문을 글자로 이렇게 계속 그 문자를 통으로 다 보다 보니까 한글이 이렇게 조합형이잖아요. 조합하는 거는 6월달에 뭐 포켓몬 도감 한참 보더니 갑자기 깨치더라고요. 그치, 스스로 깨치죠. 얘들이 통으로 반복하다 로직을 스스로 깨치거든. 그 전에는 한문을 막 7급까지 다 외우고 막 그러더니 좀 어떤 게 예원이가 잘하는 거는 얘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 예원이가 좋아하는 건 얘가 안 하려고 하고 얘가 잘하는 것도 예원이까지만 하려고 수는요 수도 쌤, 나누쌤 뭐 이런 거 한 번 들으면 바로 그러니까요 뭐 소수가 뭐냐 그래서 개념을 말해줬더니 1서부터 100까지 소수를 세?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남다르다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세 있어. 하나 눈 한 둘로 세 부모의 잡고거야 그게 일석이조야? 엄청난데?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나쁜 도둑을 잡았어? 네. 유민이는 부모님의 요청으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인터뷰 영상을 기록한 아이입니다. 치료 초기 모습은 유민이의 자폐 정복기 영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자기 관심사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강하여 상호작용 시 산만한 듯한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자폐를 벗어나며 호전되는 아동들이 ADHD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렵지 않게 극복될 것입니다. 아마도 1, 2년이 더 경과하면 자폐의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더 똑똑하고 더 재미난 유민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